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수도꼭지에다가 호스를 연결하는 요령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지금 그 황동에다가 니켈을 도금한 그러한 수도꼭지들이고요.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나사선이 없는 이게 일반적인 수도꼭지가 되겠습니다. 여기에다가는 그 호스를 바로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호스 커플링이 이 부분이 이제 호스 커플링이라고 하는데, 호스 커플링이 달려가지고 그 나온 그 수도꼭지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다른 건다 똑같은데요. 호스 커플링이 달려 있는데, 요 부분이 이제 요쪽은 이제 금속인 반면에 요거는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, 이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 거는 그 수도를 갖다가 그 여러 번 자주 이제 열거나 잠글 때 이건 이제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두 갈래 수도꼭지입니다. 이렇게 이쪽으로는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는 바로 이제 물을 틀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밸브를 틀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물이 나오게 되고요. 그다음에 이 밸브를 틀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그 가끔 가다가 이 호스 커플링이 있는 호스 커플링이 이렇게 어떤 이유로 분실되거나 그 잃어버려가지고 그 이런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이 호스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이게 구경이 그 직경이 호스하고 이 나사선이 있는 부분하고 직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. 그런 경우에 그 바로 이 호스 커플링을 어서 이제 구해가지고 이렇게 호스 커플링을 장착하신 다음에 호스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그 이유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꼭 참조하시기 바라고요. 이번에는 그물 분사기에다가 그 호스를 연결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요거를 이제 풉니다. 푸시면은 요 안에 이제 이러한 부속이 있거든요. 그러면 요거를 호스를 일단 이쪽에 끼우시고, 그 다음에 이 부속을 이런 식으로 끼웁니다. 그 다음에 요거를 호스를 끼우시고요. 이 상태에서 여기를 조이게 되면 됩니다. 이번에는 그 수도 연결구를 그 수도꼭지에다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수도 연결구고요. 이제 더 세부적으로 이제 부속에 대한 명칭을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연결 몸체고요. 이게 이제 조인 볼트가 되고요.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다이캐스팅 받침입니다.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스프링 작동기고요. 맨 먼저 그 조인 볼트를 좀 풀어주고 어느 정도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이 다이캐스팅 받침부를 그 연결 몸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만 좀 열어줍니다. 이렇게 이 정도 열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도꼭지를 그 다이캐스팅 받침부 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수평이 되게끔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볼트를 꼭 조여줍니다. 조인 볼트를 꼭 조여주시고요. 방법만 설명드립니다. 이렇게 조여주시고, 그 다음에 조여주신 다음에 이제 다이캐스팅 받침부도 이제 꼭 조여줍니다. 꽉 조여주시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. 이번에는 그 호스 연결구에 호스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게 이제 호스 연결구인데요. 그 너트를 일단 풀어줍니다. 여기를 풀어주면 이러한 부속이 나오고요. 호스를 이렇게 넣어줍니다.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이 부속을 호스에다가 이렇게 끼웁니다.
한 이 정도 끼우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호스 연결구에다가 이렇게 호스를 집어 넣으신 다음에 너트를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. 꽉 조여주시면 이게 호스가 빠지지 않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실 때는 이거를 분리하실 필요가 없고, 요게 이제 스프링 작동기인데, 스프링 작동기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서 이렇게 빼시면 분리가 됩니다. 이거를 누르면서 잡아당기면 됩니다. 이게 누르면서 이쪽으로 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장착할 때는 이거를 아래로 누르면서 이렇게 힘껏 누르시면 됩니다. 끼우시면 됩니다. 다시요. 마찬가지. 이것도 이제 이게 그 세탁기 호스거든요. 세탁기 호스인데 이 스프링 작동기 부분을 이 부분을 여기를 꽉 누르면서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. 그 다음에 끼우실 때도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서 이게 눌러가지고 이 그 베어링이 보이게끔요.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. 빼실 때는 밑으로 잡아당기면서 베어링이 보일 때 이렇게 하면서 빼시면 되고요. 끼우실 때는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. 이상으로 그 수도꼭지에 그 호스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